Nice Game TV.자, 해피머니 문화상품과 함께하는 롤마켓. 하지만 오늘은 할인 챔피언을 플레이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승급전, 브론즈에서 실버로 가는 승급전 방송입니다. 1부에서 벌써 1승을 땄어요. 2시에 시작인 방송을 1시에 미리 시작을 했습니다. 먼저 인디라 지금 밥 먹고 있고요. 인디라가 옆에서 1승을 먼저 거뒀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저격을 하실 분들이 분명히 또 부캐나 이런 걸 들고 친구 계정을 들고 또 저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큐를 돌리는 거는 보여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승급전이 뭐길래 긴장을 하냐? 내 프론즈에서 그 고생하는 걸 여러분들과 몇 달 동안 같이 함께 했잖아요. 물론 실버로 간다고 해서 걸렸어요. 여러분 걸렸습니다. 큐가 잡혔어요. 자, 1호픽 듀오. 일단 마이갓 베드랍니다. 자, 영혼의 듀오. DTD는 과학입니다. 브론즈 3과 듀오를 하고 있습니다. 라이즈를 배달합니다. 그리고 쉔, 블리츠, 아무무를 배달합니다. 아무무를 배달한 이유는 어이없는 역전을 당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벌써 쓰레시까지. 저는 판테온을 픽을 합니다. 이렇게 제드. 아, 제드 빡세죠. 미드 제드 빡셉니다. 이기기 쉽지 않아요. 제드를 배너하고 싶었지만, 그러면 여기서 마법정을 빼고 이렇게 가요. 그리고 천가봇 스타트를 자르반. 픽이 만만치 않아요. 이렐리아 좋습니다. 우리도 좋아요. 좋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자르반 정글이 요즘에 엄청 핫하죠. 진짜 다이애나도 진짜 다이애나도 너무 사기야. 미스포춘. 아, 자르반 잡고 DTD랑 수합하면 서폿은 누가 합니까? 그러면 또 팀워크 깨지죠. 1호 듀오가 미드 정글 간다고 또 난리나. 남는 대로 레넥턴, 이렐리아, 레넥턴. 이렐리아도 할만하죠, 충분히. 레넥턴도 할만하고요. 저쪽도 단단합니다. 저쪽도 올 AD, 우리도 올 AD. 우리는, 이릴리아는 하이브리드인가요? 옛날에 지금 밥 먹고 있어요. 밥 먹더라. 케이틀린 좋아요. 잔나 좋습니다. 우리 조합 좋아요. 문도의 탱커가 되니까, 이릴리아도 좀 탱킹하게 가니까 좋습니다. 조합 좋아요.
자이라. 좋아요. 할만합니다. 리드만 잘하면 되겠네요. 할만해요. 리드만 잘하면 됩니다. 근데 탄테온으로 제드를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만만치 않습니다. 상대 조합도 좋고요. 우리 조합도 상대 조합이 좀 더 좋아 보이긴 하는데 우리 조합도 아주 뭐 쓰레기 조합은 아니니까 할만합니다. 자, 1승입니다. 지금 승급전 1승. 승급전 1승. 자, 여기서 천갑옷 5포션을 갈 것이냐 아니면 플라스크 3포션을 갈 것이냐 약간 고민이 되네요. 어떻게 할까요? 천갑 가겠습니다. 승급자니까 최대한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미니처럼 안정적으로 하도록 하죠. 안정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이 브론즈의 아리 때문에 브론즈에 갇혀서 시즌3를 그냥 바로 이 시스템으로 바로 바꿨으면 저도 실버에서 놀고 있었을 텐데 아리 롤마켓에서 만난 아리의 연패가 저를 브론즈로 떨궜거든요. 그래서 브론즈에 갇혀서 제가 꽤나 오랫동안 고생을 했는데 탈출은 판테온으로. 거기서 브론즈에서 가렌을 그렇게 했으니 브론즈에서 탈출이 되나? 자, 일단 천갑옷 5포션 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아, 제드 또 진짜 저격이야? 아유 씨, 재수 없는 새끼. 넌 차단 새끼야. 방송을 보고 있으면 안 되겠네요, 딴 짓을. 내 창은 지칠 줄 모르지.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 아, 딴 짓을 못 하겠네. 아, 라오칭의 저격이잖아. 앞으로 미니맵 좀 가려주세요. 미니맵을. 자, 얼굴로 미니맵을 좀 가려주십시오.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미니맵을 가려야 돼요, 지금. 금지 있게. 빨리 가려줘! 명예가 나를 이끈. 가렸어요. 이런 데 보고 있어요.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아, 뭐야 이거? 아, 이런 시방방풀. 퍼스트 블러. 아, 이런 짓을 하면 안 되네요, 이제. 하지만 어쨌든 레넥은 집에 갔으니까 이레는 유리해졌고 제드가 영역 스타트 했어요. 이제 미니 풀어도 돼요. 전쟁이 무엇인지 보여줘. 괜찮아. 이렐리아가 일단 레넥 턴보다 훨씬 유리하게 출발하니까. 지금은 레벨에서 밀리고 지금 어쩔 수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CS도 지금 거의 엎드려서 먹어야 되고.
형 큐. 아, 누구야? 플래스크가 없어서 만화가 부족하네 이제. 영역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요. 어쨌든 집에 갔다 오진 않았으니까. 아, 내 시체를 너무 못 먹었다. 아, 지금 시체 하나 하나가 너무 소중한데요. 이제 물약도 다 먹었고요. 안 돼. 전쟁이 무엇인지 보여줘. 근데 뭐 아주 잘하는 저격은 아닌 것 같은데요. 만화가 딸리죠? 저만 아꼈어요. 집에 보냈고 자르바 놨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나이스 잘한다. 안돼. 안돼.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씨. 적을 처치했습니다. 그렇지. 문도 잘 맞췄어. 와, 떴어! 아군이 당했습니다. 심장 추적자가 꽂히다 말았어! 아, 무조건 잡았는데. 궁 위치가 좀 안 좋았어요. 케이틀린 뭐하지? 빨리 와야 돼. 케이틀린 안 움직여. 케이틀린 빨리 오세요. 빨리.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니, 아니 돼! 제발! 존망이네, 씨. 앉아 드실래요? 응?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밥 먹고 이제 시작했네요? 네. 조언 분위기가 좋지가 않아. 저격당했어. 아, 채팅이 활발한데요? 아, 거기서 키를! 지금 보니까 낭태가 보세 대격변을 썼는데 1킬을 먹고, 1킬 먹고 죽었군요. 초반에 여기서 하다가 죽었어. 아, 정글 도와주다가. 안 돼! 제드 큰다, 제드 큰다. 제드가 저격이거든. 제드가 저격이라. 아, 이러면 저격이 너무 어려운데. 제드는 즉시 하겠다. 이게 문제가 제드나 카직스는 빵톤처럼 미드에서 강한 에이비인데 유통기한이 없고 오히려 강력해지고 후방 가면 빵태도 유통기한이 있단 말이에요. 그니까 유일한 빵태규, 어우! 유일한 빵태규의 장점! 오! 왔어, 쿠라! 가만, 가만, 가만! 가만! 저격은 개코나! 저격은 개코나! 그 실력을 저격하지 마라, 잉? 아, 진짜 실력이 있어야 저격을 하지. 야! 가만! 아, 블루가, 좋아요, 블루가. 근데 제드가 들어올 상황은 아니었는데. 너무 나를 얕봐, 얕잡아 본 거지? 적을 처. 좋아! 아, 역전된다, 역전된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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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문도가 자르면 잡는다! 문도 자르면 잡아, 자르면 잡아, 이거 잡아! 아, 도끼 못 맞췄어, 바로 앞에서! 괜찮아, 그래도 잡아! 아! 어디로, 여기로? 저 늑대 늑대 먹고 가요. 체력 없는 정글리아도 늑대를 먹는단 말이에요. 늑대 위에서 꼭 죽어요, 진짜. 진짜? 예. 이게 정글 초보자 특징의 특징. 이거 보세요. 타정, 타정, 타정. 야, 진짜 의장은 한참 알 수가 없다. 소나 와다가 갔어요. 형 조심해요. 쟤도 우리 왼쪽에서 와요. 와, 딱 와. 어? 몰라, 형 몰라. 형 역으로 가. 따라가, 따라가. 따라가, 따라가. 오, 쟤도 기동의장인가 봐. 응. 형 이거 이길 수 있어요? 부시에 숨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선빵전이에요. 선빵 싸움이에요. 이거 선빵 싸움. 오케이, 오케이. 만약에 하지 마. 어, 문도 맞췄어! 맞췄어! 아, 도망간다. 바쁘지? 저는 만두 하나만 먹으면. 금지! 어, 죽여. Come on! 적을 처치했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안 불리해! 안 불리해. Come on, 평평이! 잡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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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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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 떠, 떠! 가만! 구엉! 쓰라, 이거야! 나 판테온이라고! 나 판테온이라고! 가만, 판테온! 예, yeah, 베이비. 형, 귀환 둘러놓고 한번 템 봐봐요. 쟤도 왜 그러지, 딜이? 아, 그러니까 이게, 빵테온의 로밍을 따라가려고 기동력 장화에 돈을 투자하니까, 상대적으로 템 차이가 나네, 지금. 빵테온이 오히려 템이 좋았죠. 방템이 하나도 없었지, 쟤는. 판단 좋아, 판단 좋아! 판단 좋아! 아, 전멸. 어차피 죽을 상황이었으니까 전멸을 뺐어요. 네. 저도 맞춰야 되고. 적을 처치. 그래도! 아, 아군이 다녔습니다. 그래도! 문도한테 라인을 푸시할 거고, 자르반이 지금 보세했기 때문에, 탑. CS 소식 심하죠, 상대팀이. 형 없어요. 제드 형 없어요. 하아! 아! 이렇게. 이 정도면 됐어요? 네, 됐죠, 이 정도면. 어, 블루가 없네. 만화가 없네요. 빨리 라인 밀어요, 형. 지금.
아 좋다. 집에 가야 되죠. 만화 없어서. 아군이 당했습니다. 허헐. 제드가 계속 로밍으로 뭔가 풀어보려고 하는데 온도가 춥어요. 아까 라인 한번 빨리 밀고 집에 갔어야 되는데 그걸 풀이지 않고 있었네. 죽었네. 아. 빨리 라인으로. 판테온? 아 자르반? 자르반 저것도 죽으려고. 저 템 보소 저거 자르반. 자르반 템 저거 보소. 걸리면 좀 4킬 했는데 저거야? 어 잠깐만. 넌 뒤졌어. 흠나질 같네? 자르반이? 넌 뒤졌어. 미포 궁장하게, 미포 궁장하게 해야 돼요. 아, 잔나, 개점프 좋았고요. 뭉티살이. 잡았어. 온다. 죽어. 가만 자르바, 가만 평균이. 전멸 따샤. 아, 좋아. 정확한 딜계에서 한 보소. 언덕으로 올라가는 거 전멸 따라가는 걸 생각했는데, 그냥 죽어버려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만 갔지 절로. 아래쪽으로 덤벼 이 새끼들. 승급전입니다. 볼테온이에요. 야 밀어요. 아니 빨리 밀고. 어 좋다. 없네요. 리 빨리 미드. 언제 이 정도 CS면은 프로게이머 되기 직전에 아마추어 CS거든요. 14분 40초에 65개. 말도 안 되는 생각이다. 15분에 66개란 얘기는 5분당 22개. 5분당 22개란 뜻이고, 5분당 22개란 얘기는 1분에 4.4개. 1분이 60초니까 6초당 0.44개. 적당해. 3초당 0.22개. 오? 집에 안 갔어? 그래서 1초당 0.07개 넣었다는 거. 자, 만화가 채워주고 있습니다. 빠져야지. 딱 걸렸죠? 아, 이거 가면 되나? 캐트 좋아. 적당한 거리. 정확한 각이죠. 저게 한 발에 두 놈 맞았으면 죽을 수도 있었거든요. 문도 왔어요. 이거 뭐야 이건 또. 무기를 못 맞춰가지고 지금 탈진까지 걸 정도는 아니었는데. 괜찮아. 잡는 게 중요하죠. 아 문도 궁 쓰는 거 보세요 뒤늦게. 네 얼마나. 와 얼마나 깔끔합니다. 왜냐면 쿨이 도니까. 네 끝났죠. 제드 커먼. 아 쟤는 뭐 이제 맞닥뜨리면 도망만 가야 돼. 진짜? 아니 쿨이 도니까가 이게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흐르는 물에 씻는 이유는 물이 나오니까 씻는 거예요. 만약에 물이 진짜 우리가 귀한 나라였으면 우리 흐르는 물에 씻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저쪽에 자르반이 있나? 네, 날새하고 지금 피곤해요. 죄송합니다. 아, 상황 자체가 아까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 와, 무슨 동장이 타워 끼고 CS 다 먹지? 자, 궁 갑니다. 어, 아무도 없네? 아무도 없을 때 가야죠. 망태원인데. 이게 이겨야 돼. 아, 오, 걸렸어? 자. 마, 자르반. 뭐야? 제드가 자르반이 오는 거 보면서도 못 들어갔어요. 빵태온이 그렇게 지금 무시무시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 자. 가는 거예요. 더. 아, 이거 요게 와드 있어서. 요게 와드 있어서. 근데 아직까지 유리한 거 아니에요. 11대 13이고, 빵태온이 뭐 키를 먹고 잘 크긴 했지만, 아직까지 유리한 거 아니에요. 조합상으로 봤을 때 제드가 조금 더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르반 컴온! 아 자르반 셀프로 샌드위치 당했어요. 빼도 박도 안 돼. 전멸. 빼도 박도 안 돼.
이놈 왜 이렇게 세? 뭐해? 문도! 문도 튕겼네. 아 진짜. 아 이상해서 문도 튕기면 어떡해? 택배 올 시간인데 내가 올 때 지금 이 시간에 튕긴 게 아니라 택배 시간이거든 지금. 구로 금천 지구에서 다시 출발했으면 여기 아 쓰였어요.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필이면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아 이게 뭡니까? 지금 그 다음 게임이죠 바로 이게요. 네. 아직까지는. 문도야 빨리 들어와. 문도야 제발 넣었어. 우리 탱커가 없어. 문도 필요한데요 진짜. 아니 이렐리아가 탱커잖아 이제. 문도는 안 되죠 아무리 그럴까. 적을 처치했습니다. 되기도 해요. 아 지금 이렐리아가. 이렐리아가 엄청 크긴 했는데 제대로 잘 커서. 우리 믿음이 없어요. 무슨 믿음이야 문도가 없는데. 근데 미포 지금 돈을 못 차립니다. 방태 13렙이에요 저만 있어요. 지금은 일단 빼죠. 자 이라도 오고